수연이랑 사라졌는데? 내가 저거 아이템 바꾸나 바꾸면서 날아갔나 보다. 인형을 강화하면 되지 않겠어? 그렇지. 역시 머리가 좋아요. 멘틴術의 응용에 플라스타의 부품이 도구를 조합해 몸을 만들어. 플라스타 마크 2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힘으로 전부는 안 가니까, 이거라면 원래의 몸보다는 강해질 거야. 좋아. 그렇다면 플라스타에 상담해 볼까? 도구를 조합することにより 体を 作り変える. また大胆なことを思いつきましたね. どうかな? プラフタ. そうですね. 正直 予想はつきませんが. 철판을 갖다 대자. 可能性はあるはずです. 少なくとも 何もしないよりは. 옷이 방어력이 너무 높아. じゃあ. ええ. ぜひ試してみましょう. ソフィ. 응. 당장 해볼까? はい準備が整い次第私に話しかけてくださいね. 와, 스킬 육체 개조를 습득했습니다. 뭐야 이거. 돌메이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 돌메이크를 이용하고 싶을 때는 플라우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아, 그 잠깐만. 그거보다 난 이 서적에 말을 걸어야 돼. 뭔가 잘못 만들었거든요 아까. 재료와 뭘을 選ぼうかな. 그러면은 얘를 그냥 일자로 하자. 그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이거 바꾸면서 HP MP 강화를 날려 먹었나 봐요. 얘였는데. 이게 완전히 저 사이즈긴 한데. 고를 필요 없지 않아? 효과 특성. 가마와 도레니시오. 다크메터 안 없어요. 목록이 없어요. 금속이 없어. 메탈이 다크메탈 넣고 할 수 있긴 하겠다. 슈타인메탈을 바꿔볼까? 금속으로 들어가는 애를 넣어볼까? 얘는 금속 안되지. 이거 금속 되던가? 독재료지? 그러면은 무조건 얘인데. 루비륨 나 지금 저기에 있는데. 재료와 뭘을 選ぼうかな? 올스텟이랑 근데 다크메터가 저기 들어가요? 장신구에? 들어가네. 모든 능력 8 상승한다. 나쁘지 않네. 다크메터가 좀 쓰기 어렵네요. 보니까 이게 장신구 전용인데 광속에 있어가지고. 그러네. 그러면은 뭐 다크메터를 넣는다 치고 좀 필요없는 거에다가 다크메터 하나 넣고. 아 이거 사이즈 전복 사이즈 있어야 돼. 여기 필요한 거 다 들어갔네? 다크메터, HP, MP 강화, 전복 사이즈?
모든 능력 강화가 이거 뭐냐고 엄청나게 빛나는데 5상승이지 모든 능력 초강화도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있다 있다 공속 부스트 방속 부스트 이거 두 개는 나 어딘가 있을 텐데 공속 방속 부스트 있지 않아?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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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속 부스트 하나 넣고 용의 효과 있음 아 저거 아 저것도 좀 찾기 힘든 그건데 많이 보기 어려운 앤데 방속 부스트 아 좋아 좋아 파인석 좋아 그러면은 저걸로 올스텐 넣고 다크메터 넣고 전보 사이즈 넣어서 하나 만들자 나머지 대충 넣어 아, 전보 여기도 있네 그러면 너 전보 필요 없어 다크메터 전보 필요 없어 좀 안 쓰는 걸로 해 하나 좀 후진 거 하나 넣고 이 여기서 적당히 전보 사이즈 가져가고 여기 가장 후진 거 넣고 적당히 끼워 맞추면 돼요 품질 맞추기니까 여기다가 다크메터 모든 능력 부스트 그리고 전보 사이즈 열 굉장히 희한한 형태가 됐는데 자 이건 스킵할게요 돌메이크라 튜토리얼이 없네 어 손님이다 좋은 걸 가져왔어라고 하는데 좋은 거 아니기만 해봐 스바라시하다고? 천 조가리 막 이런 거 주는 거 아니겠지? 조개 껍질 어 나름 괜찮은데 돌메이크 아 돌 노래가 왜 아 돌메이크에서는 플라토의 바디를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개조에서는 아이템 사용하여 플라우터를 커스터마이즈 합니다. 바디 확인에서는 현재 플라우터의 바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개조한다면 선택해 봅시다. 오, 개조에서는 4개의 재료를 사용하여 바디를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재료는 아이템 카테고리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엘릭시르. 냄새 나는 조각 뭐야 이거? 이런 거 어디서 났어? 이런 이거 언제 있었어 이런 거? 오, 능력치가 막 올라가네요. 그다지 취향은 아니에요 하 그럭저럭이네요 막 별이별게 다 있네 당신에게 맡겨서 다행이네요 막 이러고 이건 그렇게 나옵니까 오즈비 대사가 훌륭해요 그다지 취향은 아니에요 품질 영향 받 품질 영향 받나요? 그런가? 근데 이거 품질 10이에요 79랑 똑같잖아 품질보다는 엘릭실로서의 뭘 받는 건가 여튼 무난한 거는 저거죠 냄새나는 저거 아닌가? 얘가 엄청 오른다 얘도 엄청 오르고 둘 다 특징이라면 HP 강화가 붙어있다는 건데 얘는 MP 대증량까지 붙어있으니까 더 많이 오르고 얘 뭐냐 얘 지금 내 아,
박스 세워야 되는데. 서브 메뉴, 정보 전환, 비교치 전환. 얘네 어디서 났어? 나 이런 거 갖고 있었어? 오히려 난 얘네가 있었다는 게 더 지금 놀라운데. 뭐지 이거? 여튼 공방 강화 이런 게 더 그러면 효과가 있으려나? 공방 강화 4-4 올라가잖아 공방. 얘보다 얘가 더 올라가네. 그럼 특성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좋네. 이게 공방 부스트 HP MP 강화. 이것도 엄청 올라간다. 찾기 어려운데? 맹수행은 뭐야? 헐. 이게 가장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특성은 안 가져가겠지? 노래. 다음에 나요. 노래. 이걸로 하자. 왠지 모르지만 이것도 공격도 엄청 올라가네. 선택한 재료에 따라 개조 능력치가 변합니다. 레벨이 높은 재료가 능력치도 오르기 쉬워집니다. 레벨이 높은 재료가 능력치도 오르기 쉬워집니다. 그래요. 또한 재료에는 네 가지 변화 경향이 있어서 경향 수치에 따라 플라트의 외관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오. 개조의 바디 예체 오른쪽에 표시되며 본적이 없는 바디는 모른 표시됩니다. 아. 그래요? 개조 물음표가 되네. 처음부터 너무 대단한 거 만들지 말고 진짜 처음에 그냥 이걸 해볼까? 잘못된 조각 막 이런 걸로. 처음에는 그냥 대충 한번 만들어보지.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죠? 이런 걸 좋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실패자 계제. 염가 플러스. 정렬은 어떻게 돼? 마마라고? 더 후진 걸로. 미니 사이즈. 미니 사이즈는 뭐가 얼마나 올라가? 꽤 올라가네 미니 사이즈만으로. 그냥 굴러다니는 마조깃털 넣어서 주고 싶다. 보석 과연 그 취향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이건 어떻게 반응해야 좋을까요? 막 이런 말도 했는데. 사액석 같은 것도 넣을 수 있네요. 이전에 많이 얻었던 건데. 무난한 게 정령 결정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거 엄청 오른다. 엄청은 아닌가? 처음에는 싸구려를 만들 거예요. 네. 얘는 뭐야? 원래 다른 애가 있네. 조개가 약효 성분? 독과 회복 무효 상태에서 회복한다. 오. 회복무효 걸렸을 때 회복하는 그런 게 하나 있구나. 하여튼 나 은근히 이런 하크레이석이 엄청 많은데 이거 대충 하나 넣자. 왜 이렇게 많냐 이거. 이번엔 뭐를 할까? 뭐야 이거? 신비의 힘? 푸니 젤리면 되지 뭐 신비의 힘. 근데 별로 싫어하지 않는데? 과연 이건. 하하하. 야광수를 왜 이렇게 싫어하지? 막 싫어하는 걸 해보고 싶어지는 그런 그게 있긴 한데. 야광수 불만이야? 야광수 이거 구하는 거 힘들다고. 야광수를 싫어하네. 그럼 해줘야지.
새로운 게 될 것 같아. 뭔가 그래프가 풀로만 내려가는데 아래로만. 큐트 브레이브 와이즈 하나도 안 올라가고 풀로만 내려가는데. 개조 가능한 바디가 있습니다. 어떤 걸 할지 고를 수 있구나. 이거지 당연히. 가자. 허! 뭐야 이게? 옷이 없어져 버렸어. 뭐야 이게? 이제 개조가 완료되었습니다. 능력치를 중시할지 외관을 중시할지 양쪽 다 중시할지. 최고의 조합을 발견하여 플라우타를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즈 하세요. 야 이대로 밖에 데려갈 수가 없어. 뭐가 맘에. 재료명 아쿠아슈트네요. 뭐야 이게. 아 그리고 그거 만들었나요? 벨트? 안 만들었죠? 벨트 안 만들고 광석 만들었지. 어쩌다 이렇게 됐니? 나는 그냥 가장 최악으로 만들고 싶었을 뿐인데 어쩌다 이렇게 역으로 가버리지? 루비륨 넣고 빨강이네는 또 그건 좀 걸리는데 색깔이 안 맞는 게 약간 걸리긴 한데 근데 수치는 엄청 올라간다. 32나 올라간다. 그냥 이거 색깔 안 맞추고 적당히 해가지고 여기 아까 전에 궤도 넣어야 되죠? 은토란 여기도 그냥 이거 황금빛 이거 넣어버릴까? 아 근데 잠깐만 속성을 뭐 넣을지 생각해야 돼. 다크메터 모든 능력 부스트 그리고 변이물질 넣으면 끝나나? 방어력 10 상승하는데 올스탯에 방어력 올라가면 굳이 체력 필요 없지. HP 초강화 빼고 이것도 뭐 넣으면 좋긴 하지만 얘는 다른 데에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방어 초강화도 같이 달려있으니까. 이거 날라가잖아? 아 용민의 소비 씨. 뭐 여튼 그런 거로 노랑으로 가버릴까? 노랑으로 가자 이거. 하나만 품질 1이네. 상관없겠지. 이렇게 합시다. 좀 공간이 작다는 게 걸리는데 근데 좋은 거는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면은 이건 무조건 이건 십자가 보너스 제대로 받아요.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이런 건 좋네. 아 얘를 쳐다 넣어야겠다. 여기다 넣어야겠다. 얘를 일단 이렇게 하고 얘를 여기쯤에 넣고 아니다 얘를 여기다 해야겠다. 여기다 해야지 다 같이 보너스네. 여기 여기 이렇게 하면은 대충 되겠는데? 아니면 얘네 굳이 안 넣어도 되니까 얘네 굳이 더 안 올라가도 되니까 이 정도만 하고 여기다 요걸 그냥 박아 넣을까? 여기냐 여기냐인데 큰 차이 없나 그거? 얘를 먼저 해야겠다. 얘를 먼저 하되
이 모피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 잠깐만 모피 하나 바꿀까? 그냥 이걸 이렇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두 개 가고 노랑을 배제하고 가자 그냥. 한번 해보자.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저기다가 넣고, 이걸 저기다 넣고. 이걸 좀 골라서 해야 될 텐데. 이걸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을라나? 이런 브레이크 간 거 너무 낫다. 차라리 얘를 요렇게 하고. 아 이건 얘가 더 좋은 방법 없을까? 아, 뭐 내성은 상관없는데 근데 아까가 나은 것 같기도 하다. 기본적인 기본 스펙이 떨어지네. 기본이 브레이크 강화가 초가 안 붙는데? 저거 초 붙이면 막 때릴 때마다 브레이크 걸리고 막 그런 거 아니야? 브레이크 수치가 상승한다. 내구력이 상승한다. 브레이크 내구력은 상관없고 초중력 내성은 뭐야? 행동 순서를 늦출 걸 받았을 때 효과가 반감된다. 등적치 올라가는 거 봐. 갑옷입니까? 갑옷도 아닌데. 벨트 맡기는 거 안 되죠? 장신구 못 맡기겠지? 장신구는 안 되는 거 같으니까 이 루비륨이라도 넣어가지고 하면은 이런 거 벨트로 그냥 도배해가지고 하면은 애들 능력치 막 팍팍 오르겠는데? 몬스테 30씩 먹고 가는 거잖아요 이거. 다른 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야 벨트 도배하자. 설마 또 이벤트는 아니겠지. 아 그러면 굳이 이 벨트를 아니야. 잠깐만요. 벨트를 벨트가 아니어도 금속 들어가는 것도 없나? 흑백 글라스 데미지 컷 이것도 다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호기를 살린다. 흑백 글라스 그 외에는 메르크레스는 아니고
일단 두 개만 만들자. 아닌가? 캐릭터마다 하나씩 입혀주면 좋을라나? 고민되네. 레오프님 안경새로 맞추셔야겠는데요. 뭘 잘못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노블 사파이어는 재료일 것 같고, 엔젤 리본. 엔젤 리본은 아직 못하고, 플레인 어플, 블리츠 라이트, 소화수정, 분열발동 푸니젤리. 분열발동 푸니젤리. 분열발동 푸니젤리. 어떤 것을 만들까나? 푸니젤리는 그거잖아요? 먹으면은 안 될 것 같다고 이러는 거? 분열발동? 구슬이 강화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구슬이 전보 사이즈가 있어야 돼요. 그냥도 못할 건 없는데 아마 전보 사이즈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두 개로... 아, 아니다, 못할 것도 없겠다 진짜. 다리는 안 쓰면 될 것 같다. 이걸로 두 칸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맘에 들진 않는데 응? 아니네? 살아있음 이상한가네? 살아있음이 가장 그거네? 그러면 여기가 아니고 저 아래쪽인가? 살아있음, 아니 분열발동이면은 그러면 맨 밑에 거면은 이걸로 안 되고, 이걸로 안 되고 전복 사이즈 어디 갔냐? 얘로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전복 사이즈를 이쯤에 건다고 하고 나머지를 여기에 맞춰가지고 넣게 하면은. 그냥 이걸로 하자. 될걸요 아마? 되기도 하고. 이걸로 해볼까? 하나를 리을 줬다 놓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 짠. 됐어, 뭐 분열 활동만 나오면 돼.
적당히 만들어 보자. 뭐지 이거? 나 분열 발동이 뭐지? 분열 발동. 아이템이 시간제가 되어 한 번 더 발동하게 되는 효과는 3턴. 오호. 아니 좋은데? 깔아놓기가 된다는 거네요 이거. 근데 HP MP 회복 중짜 있고. 살아있음도 할 수 있잖아. 야 잠깐만 이거 좋은데요 진짜? 살아있음 걸고 분열 발동하면은 계속 채운다는 거네 피를? MP랑? 거기다가 횟수 좀 늘려놓으면은 회복량이 얼마 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꽤 괜찮은데? 材料は どれを選ぼうかな? 전보 중화제랑 그리고 물은 뭐 대충 해도 되는데 리트로 같은 거 이거 50짜리 물 있어. 개 쩌는 거 있어. 싱글 보너스. 상태 이상 회복은 이거 말고 그게 좋은데 상태 이상도 회복할 수 있고 뭐 여튼 저거 제가 만든 거예요. 네. 뭐 여튼 가벼움 같거나 횟수 플러스 같은 게 있으면 더 좋은데 조금 가벼움은 별로 사용해서 마이너스 2밖에 없네. 카운트 부스트. 횟수 플러스 없나? 큰 회복량은 있다. 큰 회복량이나 증식이나 증식이 그거였지. 그러고 보니까 증식 내가 그 가게에서 증식이 어디 달려 있었더라? 뭔가 하나 달려 있지 않았어요? 그 아줌마 가게에서 파는 거? 그 무슨 템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증식도 뭔가 있었어요.